도망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 주인 지갑 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웬일이에요? 평소답지 않게. 어제 현직 씨가 메이플북이 강화 현질한다고 주인님 카드로 몰래 50만 원 긁어서 카드 한도 다 써버렸슘디앙.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였구만. 누가 피방 갈 돈 좀 안 갖다 주려나? Midnight do it for you. 응?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용? 우리 주인 억장 무너지는 소리용? 아니 그런 거 말고 괴상한 목소리로 작게 웅얼대는 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잘못 들은 거 아닌냥? 그런가? 아, 누가 내 귓밥 안 파주려나? Midnight do it for you. 아, 또 들렸습니까? 이번엔 나도 들었슘냥! 웅얼대는 소리! 저 앞에 뭐가 있는데용? 어? 저게 뭡니까? 전혀 아닌데요.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AK-47이지요. 아, 설마. 누가 저게 뭔지 안 알려주려나? Midnight do it for you. 저게 대체 뭔겨? 설마 외계인인겨? 그러게요. 진짜 개같이 생겼네요. 그래요. 너도 개같이 생겼어요. 무슨 개가 주둥이가 저렇게 깁니까? Midnight do it for you. 뭐라고 웅얼대는 건겨? 전혀 못 알아듣게 슝겨. 뭔가 영어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let me do it for you. 해석하자면 내가 해줄게 라는 뜻이지요. 앙? 그리고 저건 보르조이라는 견종이고요. 러시아의 국견이고 늑대 사냥견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길다란 주둥이로 유명하고요. 아하, 보르조이. 아니 보르조이라고요, 미친놈아. 아무튼 그럼 이 개가 우릴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님겨? Midnight do it for you.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피방 갈 돈 좀 주십시오. Midnight do it for you. 와! 야 보르조이, 공 쓰십시오, 공! Midnight do it for you. 오케이, 공 타이밍 지렸고. 아, 오늘 게임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PC방비로 쓰고 나서 돈 좀 남지 않았슘기양? 그걸로 대충 때웁시기양. 어쩐지 오늘은 대충 때우기보단 뭔가 특별한 걸 먹어보고 싶습니다. Midnight do it for you. 몸이 찌뿌둥한데 마사지 좀 한 판 해주십시오. 오늘 덕분에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잘 가십시오. 너무너무 즐거웠신경. Midnight do it for you. 응? 왜 그래요? Midnight do it for you. 아니 능력이 그렇게 좋으면서 뭘 갈 데가 없어요. 잘하면 구글도 들어가겠더만. 아하! 우린 보르조이 씨가 착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For you. 에휴, 자식이란 것들은 다 키워놨더니 애비를 거들떠도 안 보고 옆에 내는 맨날 바가지나 긁고 앉았고. 에휴, 서럽다, 서러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도 좀 어딘가에 기대고 싶단 말이야. Midnight do it for you. 응? 뭐야? 웬 개가 이렇게 주둥이가 길어? Midnight do it for you. 은근히 매력있고 귀여운 놈이구만. 너도 나처럼 외톨이냐? Midnight do it for you. 그럼 나랑 우리 집 가서 살까? 옆 편네가 뭐라고 하면
욕 좀 먹고 말지 뭐. Didn't I do it for you?